열방교회는 6월 5일 성전 봉헌식 및 임직예배를 드렸습니다. 13년 전 설립된 열방교회는 칼리지 포인트에서 2009년 11월 유대인 회당이었던 현 위치 예배당에 입당했으며 개조공사를 거쳐 이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2년 전 임직자들이 이미 결정되었지만 예배당 봉헌식과 같이 임직예배를 드림으로써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임직식을 통해 장로 4명, 안수집사 7명, 권사 10명, 명예권 3명 등 총 22명이 임직을 받았습니다. 안혜곤 담임 목사는 예배당 봉헌의 수건 성도들을 치하했으며 임직자들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또 예수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홍은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시무 권상을 임직하여 위하여 안수로 기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수집사의 사명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죽게 하러 두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안수집사로 임직하여 안수로 기도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고 우리 열방교회의 부흥에 귀한 씨앗들이, 저는 이분들이 안수집사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분에게 임직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쇼 분위기고 TV의 라이브 스타일입니다. 공적 예배에 참여와 11조 그리고 전도와 봉사의 생활에 타인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장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들 남편의 등에 손을 대십시오. 뒤에서 후원해 주십시오. 이제 내 색깔을 띄지 않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